오늘은 기도에 복력을 얻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복력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면서 기도의 복력을 얻느냐, 얻어야 될까?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맞죠? 그리고 불자님들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밥 먹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밥 먹고 생각 없이 빨래하고 생각 없이 밥 먹고 나서 산책하고 그걸 하지요?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일상생활 아닙니까? 이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살아가는데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돼. 당연한 일상. 밥 먹고 반찬 먹고 씻고 자듯이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돼. 그래야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그리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기도란 것은 따라하세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또 크게 하세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래서 합장해 보세요. 합장.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것도 중생의 세계가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 따라하세요.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요. 왼손은 중생의 세계요. 중생과 부처님이 마음을 중생과 부처님이 합쳐짐으로써 나도 이 절에 일주문을 통과하고 불임문을 통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의 세계로 향한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합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자식은 훌륭하게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합장 받으시고 그럼 기도의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의 방법에는 적으세요. 기도의 방법에는 따라서 적으세요. 화두 참선 주력. 주력이 뭡니까? 주력이 예? 네? 주력이 뭐냐면 이제 달린다 뜻이거든요. 달린다. 뭐 해가 달리냐? 예를 10 주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신묘장구 대단한 이 주력이라는 것은 나보라 다나다라 야나마 바로 이제 세바라에 모이사나와야 만서 이렇게 달리다 뜻입니다. 그리고 정근 주력은 황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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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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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는 느낌 알지요? 그게 주력입니다. 주력. 그 다음에 연불. 연불 다 알지요? 이제 독경. 독경은 이제 자기 혼자 경을 읽고 자기 혼자 소리내서 연불하는 걸 독경이랍니다. 그리고 절 수행 등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네, 화두 참선, 주력, 연불, 독경, 절 수행, 사경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방법에는 저마다의 근기와 인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근기에 맞춰서 이 여섯 개를 다 하면 좋지만은 다 하기 힘들어요. 이 여섯 개 중에 골라가지고 나는 참선이 좋다 하면 화두를 잡고 이 먹고 하면서 화두를 잡고 화두 참선하는 방법 있고 그리고 나는 다란이 기도가 좋다. 매월 양력 1일 2일 3일에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란이 기도가 좋다 하면 주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연불 독경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연불의 독경 또는 사경이 좋다 하시는 분은 관절이 안 좋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사경으로 대면에 앉아서 우리 방법을 법구경하는 사경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신 분들은 절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방법에는 저마다의 근기와 인연에 맞추어서 자기 근기에 맞춰서 선택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한번 이 선택했으면 선생님 보세요. 한번 선택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21일이면 21일,
49일이면 49일, 33일이면 33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일하면 좋다면 이거 기웃거리고 저하면 좋다면 저거 기웃거리고 합해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아까 제시한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거기에 맞는 한 가지를 택해서 하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 좋다는 말이 휩쓸려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도 정리의 힘이 약해져서 자기의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을 찾기 위함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중생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덕입니다. 그럼 사람의 우리 몸에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선배 맞죠? 사람의 몸에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 저녁을 마감하는 빗장.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5분 10분의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5분 10분의 기도는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저녁에 기분 나쁘고 막 남편이랑 싸웠다든가 기분 나쁘고 열받는 일이 생기면 밤에 꿈자리도 안 좋고 가에 걸린다든지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거 느끼셨죠? 그 릴렉스 현상이라 해가지고 자기 전에 영혼을 정하는 5분 10분의 기도는 밤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해줄 수가 있고 정말로 영혼을 씻겨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여러가지 진언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진언인데 따라하세요. 보공양진언, 보해양진언, 원성취진언, 보궐진언. 자, 정선생님 목탁 좀 쳐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공양진언 오마으나 삼바바 바으라옹, 오마으나 삼바바 바으라옹, 오마으나 삼바바 바으라옹, 보해양진언 삼나라 삼나라 미만나 사라마하자 으라바라, 삼나라 삼나라 미만나 사라마하자 으라바라, 삼나라 삼나라 미만나 사라마하자 으라바라, 원성시지는 오마모가 설바다라 사다야시베오, 오마모가 설바다라 사다야시베오, 오마모가 설바다라 사다야시베오, 보궐진은 오호로 호로 사야 먹게 사바하, 오호로 호로 사야 먹게 사바하, 오호로 호로 사야 먹게 사바하.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기도 선생님하고 정원진님께서 보공양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잊혀가야 돼요. 자, 보공양진이 무슨 뜻입니까? 네? 보공양진은 군야이씨, 보공양진은, 자, 보공양진은 공양을 올리는 진은, 그건 아시죠? 공양을 올리는 진은, 보공양진은 공양을 올리는 진은, 그 다음에 보해양진은, 적으세요. 보해양진은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중생들에게 해양하는 진은, 그 다음에 원성취 진언은 소원을 성취하는 진언, 그 다음에 보궐 진언은 부족한 연부를 보충하는 진언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끔 제가 간단하게 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따라하세요. 보호공양지는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네, 공양을 드린 지는이니까 맞죠? 자, 다시 보호공양지는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보호해양지는 부처님 밥상 치웁니다. 부처님 밥상 치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로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재물을 다 올리면 부처님한테 로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 친구한테 부탁할 때도 밥 한 그릇 큰 상에 사주고 나서 뭐 부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밥 한 그릇 다 먹이놓고 막 돈 좀 빌린 거야 아닙니까? 그랬듯이 부처님의 부처님 공양 올리고 밥 올리고 그 다음에 밥상 치우고 나서 부처님 밥 먹고 있는데 부탁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부처님 밥상 다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원성지지는 소원을 다 비는 거예요. 소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끝으로 보궐지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보궐지는이라는 것은 부족한 연부를 보충하는 지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미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선인들께서 보공양진을 하면 무슨 무턱대로 촬영할 게 아니고 아 부처님께 밥상 올리는구나. 네. 그 다음에 보향진은 부처님 밥상 치웁니다. 그 다음에 원성지진은 부처님 소원 좀 벌어드립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공양진은 보향진은 원성치진은 그 다음에 보궐진은의 뜻을 빼앗다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불가에는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이 아까 띠고스님과 전선님이 북도 치시고 진도 치시고 목탁도 치시고 그 다음에 온판도 치시고 하는데 사물이 있는데 이 불가에 있는 사물을 반드시 스님들께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아 선생님들은 잘 하시는데 그러면 목탁을 치는 이유는 목탁을 치는 이유는 물 속에 있는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목탁을 칩니다. 그러니까 목탁에서 목탁 좀 갖다 주세요. 네. 목탁을 치는 이유는 물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적으세요. 네. 모고에서 유래가 되는데 모고에서 예예 예. 우리 중원 선생님 목탁 딱 용목탁 예 기탁이 예. 이렇다 현상이요 예어이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들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목탁을 많이 치시냐면 잠은 게으름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은 수행을 방해하는 게 근본이기 때문에 잠은 게으름에 수행을 방해하는데 으뜸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말고 물고기가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자지 않습니까? 맞죠? 물고기가 눈 감고 자는 거 봤어요? 물속에서 눈 뜨고 잡니다. 그래서 잠은 게으름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잠을 많이 안 자듯이 수행하는 스님과 또 불자들도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목탁의 뜻을 확실히 알았죠? 그 다음에 범정, 이제 범정하고 이제 요령하고 이 쇳소리가 나는데 종을 치면 뱅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맞죠? 소리가 나는데 범종은 또 요령을 흔들 때는 쇳소리가 나면 쇳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면합니다. 요령 소리가 난다든지 범종 소리가 나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탁했고, 그 다음에 범종했고, 그 다음에 운판. 운판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움팔이하면서는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고, 방금 뭐가 있습니까? 독타, 범종, 운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보. 복보는 뭐냐면은 북입니다. 북. 아까 우리 기도 선생님이 북을 잘 치셨는데, 그러면 이 북은 초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중생, 소가 내 발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맞죠? 걸어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그래서 절에서 목타, 요령, 난 운판, 우리 운판 때 칭을 치지 않습니까? 난 법고, 북, 이 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불자님들은 통도서, 법원사 하면 설빙들이 목타, 요령만 흔드니까 보아사서 스님께서 북치우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못해요. 이제 알겠죠? 목탁은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이요, 운파는 날아다니는 짐승을 제도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법도는 걸어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범종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종을 칠 때는, 범종을 칠 때는, 큰 우리 저 보아사 종이 있지 않습니까? 범종을 칠 때는 적으세요. 아침에는 28번. 좀 따라 주세요.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그래서 아침에는 28번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28번 치는가?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 뭐 33번, 뭐는 도리철의 성질이란데, 요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그 네 가지 사물 중에 목탁의 유래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탁의 유래에 관해서 옛날에 어느 처음에 봤어요. 어촌 마을에 8살 꼬마가 살고 있었어요. 8살 꼬마가 2살 때부터 스님이 돼가지고, 우리 저 불필 스님처럼 사비성이었는데, 어린 꼬마 스님이었는데, 그 자리에 큰 스님이 이 꼬마를 2살 때부터 묻어들여가지고 스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8살에서 이제 12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몇 살입니까? 네. 20살이 되어서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젊은 스님이 됐는데, 이러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불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너무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격이 까칠하고 성격이 터프하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을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마을 사람들 입에 좋은 말로 오르내리겠어요? 나쁜 말로 오르내리겠어요? 나쁜 말로 오르내렸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세 번을 경고를 했어요. 네 기도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정진도 안 하고 맨날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이 쪼가래보다 산문 축출이라는데 대중공사를 통해서 산문 축출을 한다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이 20살 된 스님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이 스님을 이사회 스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쫓아내기로 했어요. 그럼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는데, 이 20살의 상자 스님이 저 멀리 떠나지 않고 그 근처에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있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전에서 쫓겨난 지 1년쯤 지나니까, 아이, 그 상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죽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그 마을이 5천 마을이었는데 3년 후에 바다에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5천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농촌은 농사를 짓듯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나가면 고래만한 지체만한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그 배를 받아버리죠.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 큰 물고기 등에 한 200년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가 자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뿔 달린 물고기가 된거죠. 그래가지고 그 등에 나무로 배를 다 받아버리는거예요. 여러분 이수신 그 최민식촌의 명량 보면 백기 부딪히는 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면 강한 배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부서져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물고기 등에 큰 나무가 큰 나무로서 배를 받아버리니까 그 배에 받친 그 사람들이 배가 난파돼가지고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을의 포졸들, 광가의 포졸들, 활 쏘는 사람, 참 잘 던진 사람 나가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는 그 이제 절에 도력이 높은 큰 스님한테까지 소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또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해가지고 딱 배를 타고 나가니까 한 30분 배를 타고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물 속에서 또 고래만한 물고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 큰 스님께서 해안으로 딱 보니까 3년 전에 죽은 자기 애를 보니까 상자 스님이었어요. 큰 스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왜 물고기를 태어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고기가 다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큰 스님 제가 스님이 죄를 지으면 지옥이 아홉 개라도 모자란다고 전생에 스님으로서 수행도 안 하고 예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이래서 불복승 사보를 비방하고 이래서 제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축생을 태어나지 않았죠? 축생. 그래서 우리 개가 개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개로 환생한다고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물고기의 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살아생전에 스님으로서 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 등에 이따만한 나무가 나서 너무나 가렵고 아프게 해서 물에서 늙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배만 나타나면 제가 제 등을 가려운 부분을 긁는다는 것이 그 부딪힌 배는 산산조각을 가지고 다 빠져 죽고 합니다. 큰 스님 내 좀 구제해 주십시오. 다 똑같은 눈물을 했는데 큰 스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49제를 지극정성 지내주고 그리고 그 물고기 등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제자의 형상 즉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형상 자기 제자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각처에서 훌륭하신 스님들께서 그 제자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옥탑을 치면서 그 제자의 살아생전의 업을 참회하고 또 불자님들의 성불과 만사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옥탑을 치는 이유는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오늘 배하고 잘 배우게 맞죠? 예. 불교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대승적 삶이고 또 하나는 소승적 삶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라는 것은 따라서요 작은 수레는 자기나 그냥 자기 가족들만 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큰 수레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스 같은데 버스는 한 40명, 50명 타잖아요. 맞죠? 큰 수레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소승불교라는 것은 자기나 자기 본족들이 극락하고 행복하기 위한 불교고 소승불교고 그래서 작은 수레는 뜻이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적 삶입니까? 소승불교적 삶입니까? 대승불교적 삶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기도를 할 때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기보다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을 위한 대승적 마음으로 대승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대승적 삶을 살려면 몸과 마음이 힘든 이웃들한테 부처님 법의 인연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도 세신도 분들이 한 세 분, 네 분 이렇게 오시던데 세신도님들한테 또 불자님들한테 꼭 설명 안 보더라도 우리 설에 한번 가보자. 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아드님이 오시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불자의 도리를 대해서 복에 힘쓰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도가 없는 절이 있을 수가 없고 스님 맞습니까? 그리고 또 스님 있는 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에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스님들이 안 계시면 신도들도 죽음나귀처럼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연불 잘하는 불자가 목탁집 해도 축나게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법성 삼보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불법성 삼보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대승적 삶이냐. 대승적 삶을 사는 불자들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조건. 따라서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 적으세요. 대성적 삶을 사는 불자. 예, 적으세요. 네 가지 조건. 첫째, 신심 있는 불자가 됩니다. 신심 있는 불자. 신심 있는 불자. 예. 신심 있는 불자가 되고, 둘째, 지적인 불자가 돼요. 지적인 불자. 본인이 신심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심 있는 불자가 되고, 둘째, 지적인 불자가 되고. 울산 신도들 적으세요. 적으세요. 네. 울산 신도들은 적고, 마치고, 울산의 박정숙 총무님이 밥 드릴 겁니다. 다 먹고 가세요. 예. 네. 둘째, 지적인 불자. 지적인 불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적인 불자가 되자. 셋째,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 넷째, 성취하는 불자가 되자. 성취하는 불자가 되자. 성취하는 불자가 되자. 성취하는 불자가 되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공무원 이제 준비하는 자제분들도 계시고 일하는데 따라하세요. 결과가 좋아야 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무원에 합격해야만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도 떨어지면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이 안 좋은 겁니다. 맞죠? 요즘 현대사회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따라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아름답고 최선을 다한 것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세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적 불교적 삶을 살려면 신심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 지적인 불자가 되어야 되고 셋째 행동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고 넷째 성취하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적 삶에서 신심을 가지고 지적으로 오늘 일요일에 와서 내 주일에 내주 와서 선임 법문 듣고
그 다음에 right now 이걸 들었으면 상고머리 하와중생이라 행동을 옮겨야 돼. 행동으로 100가지를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왔을 때는 대보살이요,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오늘 이렇게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으면 집에 가서 남편, 부처님, 아들, 딸, 부처님한테도 이런 마음으로 잘해야 돼요. 내가 3년간 IMF 안타는 법 가르쳐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 쪽으로 3배, 아들, 딸 쪽으로 3배. 그걸 하시는 사람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남편 여보 절 받으세요 이래고 야 니 돌아온다 하니까 그래 말고 남편 주부님들은 밥 하나 좀 일찍 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 쪽으로 3배 있는 데서 일하지 말고 아들 딸 쪽으로 3배 내 시키도 3년간 매고 3배 아니 그럼 절대 안 돼. 그 가족들이 하나같이 발전합니다. 3년간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결국 힘든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데지요? 예. 자기 전에 남편 쪽으로 3배, 아들, 딸 쪽으로 3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 이 세상이 변하기를 이 세상이 바뀌고 이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면 50년 100년 걸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싹 바뀌면 내만 변하면 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 쪽으로 3배 아들, 딸 쪽으로 3배. 저녁에도 자기 전에 남편 쪽으로 3배. 아들, 딸 쪽으로 3배. 저에서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 끝에 남편 쪽으로 3배. 아들, 딸 쪽으로 3배. 그리고 부부끼리는 따라하세요. 존댓말 하자. 따라하세요. 존댓말 하자. 왜 부부 싸움이 하냐 아닙니까? 이 밥 묻나? 안 묻다. 묻고 없나? 존댓말. 남편이 아내에게 보살님 공양 좀 차려주시지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보살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서로 전달하는데 부부싸움 할 일 있겠습니까? 서로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이 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대성불교조 3 첫째 어떤 불자? 진심 있는 불자, 둘째, 지적인 불자, 셋째, 행동하는 불자, 넷째, 성취하는 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내일 탄력 받아가시고 내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와서 동지해양, 그 다음에 팥죽도 먹고 그 다음 탄력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뵙겠습니다. 네. 파운드 선수 대박 대박 하시겠습니다.